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야, 와. 먹는 거는 진짜 진심이. 치자. 삼겹살. 아, 어쩔 수 없어. 혼나야지, 곱창이. 혼나야지. 코코아 팬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피면 달 생각하고 해서 조선 최고의 감찰 남영 역을 맡은 유승우입니다. 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술을 빚기 시작한 밀주꾼 강로서 역을 맡은 이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남영이 캐릭터가 그 원칙주의자의 완벽하고 성실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정말 있었을 법한 흔한 선비, 올곧고 되게 바른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뭔가 도서와 좀 이렇게 연기를 할 때, 받아칠 때 저도 약간의 어떤 코믹적인 욕심이 조금씩 생겼는데 그거를 조금 많이 누르는 것? 그거를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최대한 정직하게만 보이려고 했어요. 그에 비해 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선시대와는 맞지 않을 법한 그런 금기를 깨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강인하고 똑부러진 면도 있고 또 표현을 되게 강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인물인데, 원래 양반이지만 지금은 현재는 가난한 양반이기 때문에 원래 양반의 모습도 있으면서, 네, 그쵸. 지금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잘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술을 빚는 인물이기 때문에 술을 빚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네. 작업을 잘 익혀보려고 눈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케미는요,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저희의 뭐 메이킹 영상이라든지 무방을 보시면 제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로서라는 인물이 정말 그렇게 아까 캐릭터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잘 해줬기에 오히려 더 남영이는 원칙을 중요시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더 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각자의 그냥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충실을 했고 또 그 충실했던 게 서로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뭐 인간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케미는 뭐 굳이 말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사실 원래 예전부터 같이 드라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던 상대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특히 사극에서 만나게 돼서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촬영하는 내내 생각해보면 배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늘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촬영하는 내내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잘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 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몰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파전! 야, 우와. 먹는 거는 진짜 진심이네, 우리. 먹는 거를 잘 맞아요. 먹는 거가 잘 맞아요. 치자! 다음 거 가시죠. 치맥! 아, 그러네. 치맥이 뭐 요리잖아. 그쵸. 암묵적인 요리지. 삼겹살! 삼겹살. 네. 아, 어쩔 수 없어. 삼겹살. 너는 삼겹살은 못 이기지. 삼겹살 안 먹으면 배신할 뻔했어, 진짜. 그래. 혼나야지, 걱정이. 혼나야지. 네, 꽃피면 달 생각하고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코코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마치 문샤인 온 코코아.